431번. 자, 주어. 주어가 이렇게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주어 표현은 없으니까 to부 정사구 아니면 동명사 주어로 표현하는데 to부 정사로 쓴 거예요. To give him a second chance. 그 다음에 공평하지 않다. is not fair. 그래서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 표현을 사용한 거죠. 자, 뭐뭐하지 않는다면 unless 표현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unless you change the questions. 432번. 자,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주어죠. 근데 여기 주어 표현이 없으니까 이 안에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로 나타내는데 그냥 동명사 주어를 썼어요. 그래서 playing video games. 그 다음에 동사 늘릴 수 있다. could increase 집중간격 목적어 attention span. 자, 그 다음에 줄이기보다는 than reduce them. 요거는 a and b로 could increase reduce 여기에 연결해서 그냥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433번. 자, 주어가 이 표현이었죠.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자, 이 표현은 그 안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대절로 나타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that the situation was serious 이렇게 쓴 거고 명백했다. was evident. 가주어, 진주어 표현으로 쓴 거죠. 자, 434번. 자, 주어, 동사. our student need to memorize.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 표현은 주어가 있지만 대절을 쓰는 게 아니라 what절을 써야 됩니다. teach의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what we teach 전명구 in school. 그 다음에 요게하기 뭐뭐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주어가 없고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to 부정사 표현이죠. 그래서 to enter a prestigious university. 자, 435번 주어 동사 목적어 먼저 쓰시고요. 자, 그래서 she calculated daily calorie needs. 근데 뭐뭐하기 위해서. 자, 주어가 없고 이 안에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to 부정사 표현이죠. 그래서 또 역시나 to 써주고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to maintain current weight. 그 다음에 건강을 잃는 것 없이 이 표현을 써야 되는데 without 전명구의 표현이고 뒤에는 동명사 썼죠. 역시나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씁니다. 436번. 자, 주어, 직원들은 employees. 근데 주어를 꾸미는 표현이 있으니까 뒤에 써줘야겠죠. 자, 이 표현에는 주어가 없고 뭐뭐 하는이니까 ing 표현이고 remaining. 그다음 전명구들 in the building after 10 p.m. 그다음 동사 should report 뭐뭐 해야 한다니까 should 하나 들어가 줘야겠죠? 그다음 전명구 to their supervisor. 437번 주어 동사 목적어 I still remember the day. 그다음 나를 설명하는 말을 뒤에 붙여야 되는데 이 안에 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절을 써야겠죠. 그래서 that I met my wife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썼고 그다음 전명구 for the first time. 438번. 자, 사람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people do not see the motion of someone. 자,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형용사 표현을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주어가 없고 뭐뭐 하는이니까 ing 표현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하려고 하다, try to greet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 trying to greet them. 자, 그다음에 뭐뭐 하면서는 분사구문 표현인데 몰두하면서는 수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observed 그들 자신의 생각 전명구 in their own thought. 그다음에 콤마 찍어줘야겠죠? 자, 439번 주어 동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냥 그 앞쪽으로 뺀 거예요. 그래도 여기 콤마는 꼭 찍어줘야 돼요. 주어 표현이 아니니까. 자, millions of Americans 동사 will travel 그다음 비행기로 by airplane. 그다음 뭐뭐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주어 없고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to 부정사 표현이었고요. 역시나 동사 목적어 to spend Thanksgiving 그다음 전명구 with their loved one. 자, 440번. 자, 주어 동사 이 초래되었다는 근데 수동으로 나타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요거부터 먼저 썼네요. 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하여진 실험실 연구에서 전치사 in 표현이고, 그러니까 in a laboratory study 실험실 연구에서. 그런데 실험실 연구를 꾸며주는 표현이 이렇게 있었는데 행하여지는 수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conducted at Stanford University. 자, 그래서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어가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자, 주어 the same change. 그 다음에 식물 성장 패턴에서의 그 똑같은 변화. 그러니까 식물 성장 패턴에서의 라는 표현이 주어를 설명하니까 뒤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the same change in plant growth pattern. 자, 그 다음에 수동태 동사 were brought about. 자, 뭐뭐 함으로써 이 표현 뒤에 동명사 표현 써야겠죠? by touching plants twice a day.